몰라 해보세요. 몰라 하고 내려놓고 나면 또더 자명해지죠. 몰라만 해도 자명해지고. 자명한 것 따져보셔서 찜찜한 것만 또 내려놓으셔도 우리가 몰라 상태가 되고 그럽니다. 자명을 따져봐도 몰라가 되고, 몰라를 따져봐도 자명이 되고. 하나님하고 이렇게 늘 통해 계셔야 돼요.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명을 가지고 자명을 더그 양심 분석까지 해가지고 자명을 더 정밀하게 따져보시기도 하셔야 되고. 그래서 자명, 양심 분석해서 찜찜한 게 있으면 그거 빨리 바로 잡으시고 또 계셔야 마음이 다시 몰라도 되고 자명해지고 하지. 찜찜함을 품고 계시면요, 그래서 답이 안 나와요, 거기서. 지금 누군가한테 크게 잘못해놓고 와서 몰라 하고 계시면 마음이 편합니까? 저 속에서 뭔가 응어리가 아주 그냥 꽉 찼을 텐데요. 속이 좀 체한 상태처럼 속이 깝깝할 텐데 몰라로 그걸 막 녹이려고 하면 됩니까? 그냥 빨리 전화해서 풀고 앉으시면 그냥 풀려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 맺힌 거 계속 이 명상으로만 풀려고 하지 마시고 빨리 바로 잡으세요. 그리고 명상을 하세요. 찜찜한 거 빨리 자명하게 해놓고 몰라 하세요. 그리고 웬만한 거는 몰라 하면 날아갑니다만 큰 거는 자명하게 처리해야 몰라가 됩니다. 두개 항상 함께 가요. 찜찜한 게 꼈다 하면 합일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, 지금. 어느 부분만큼은 합일이 잘안 되고 있는 거예요. 찜찜함이 껴버렸잖아요, 하느님과 나 사이에.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마음이 찜찜해서 하느님 만날 때 부끄럽다. 그럼 벌써 그 사이에 뭐가 껴버렸잖아요. 그럼 그 믿음이 약해지죠. 믿음을 강하게 하려면 빨리 바로 잡고 오세요.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보세요. 주기도문에 내가 남들을 용서했듯이 아버지도 절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. 그 말은 이미 용서하고 와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잖아요. 그 남하고 인간관계 풀고 와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. 안 그러면 기도하는 내내 그 용서 안한것 때문에 찜찜해서 아버지한테 당당하게 저도 용서해 주세요라 말을 못 한단 말이에요. 내가 남들을 용서했듯이 아버지도 절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시킬 때는 그 말이 다 들어있는 거죠. 풀고 와서 기도하라. 하느님 앞에서 자명하게 해놓고 마음을 기도하라. 그래야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지죠. 그럼 이게 이렇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훤히 드러납니다.